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단체 인사가 둘 셋 안녕하세요. 스피카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스피카. 한 명씩 한 명씩 개인 인사할게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스피카의 박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 스피카의 리더 김보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스피카의 박나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스피카의 김보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, 반갑습니다. 아, 근데 한 명이 지금 올 때 있잖아요. 네. 더 있는데요. 네. 다른 게 뭔가 다른 스케줄 네. 겹쳐서 그뭐 어색하게 얘기 안 하는 상관 없어요. 겹쳤습니다. 네. 왜냐면 저희는 다섯 명인 것처럼 방송하면 되니까요. 자 방금 전에 론니라는 노래 들려주셨는데요. 굉장히 같은 여자가 봐도 섹시하시더라고요. 평소에 섹시함을 좀 연습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? 아, 네. 어때요? 연습을 해요? 되게 어색한 질문이죠. 근데 왜냐면 성원 아나운서가 뒤에서 여자들이 춤출 때 뒤에서 보는 거, 남자들이 보는 거 많이 봤는데 여자가 저렇게 뚫어져 보는 거 처음 봤어요. 아, 부럽더라고요. 네. 예. 어떤 연습을 하나요? 뭐 포즈 연습 같은 거 해요? 이게 일단 뭐 개인적으로 안 보일 때 뭐 화장실이나 이런 선생님께서 그렇죠. 대놓고 살짝, 하면 좀 어색하죠. 네, 살짝 이제 팁을 주신 건데 네. 화장실에서 이제 혼자 문 잠궈놓고 네. 아무도 안 보일 때 이제 혼자서 연습하는 거를 저도 해본 적이 있고 친구들 다 해봤을 것 같아요. 말은 안 하지만 네. 무대 위에서 예뻐 보이고 싶으면 네. 남자 여자 떠나서 다. 저 같은 경우에도 디스크가 제대로 한번 허리 다쳐준 적이 있어요. 섹시 보이려고 허리 꺾다가 이렇게 그런 또 도구가 있죠. 나름대로. 그리고 스피커 가사 저 기사 중에 정말 그 가슴 아픈 기사를 봤어요. 나래야. 네.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된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지금도 어떻습니까? 네, 뭐 슬픈 기사는 아니고요. 네.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은 대학생들 네. 많이 학자금 대출 많이 받으시잖아요. 네. 근데 그 얘기를 그냥 했었고요. 지금은 휴학 중이에요, 현재. 아, 다음에 휴학하면 그 대출금도 잠깐 멈추나요? 그런 건 아닌데요. 되게 이자율이 되게 적어요. 아, 적어요? 네, 휴학은 상관없어요. 뭐 밖으로 드러내고 얘기할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 실장 여러분들에서도 공감하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. 네. 대신 그걸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 후에 좋은 곳에 취업을 해서 열심히 간판하면 되니까 그죠?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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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 대부분이 신입생이거든요. 자 신입생 여러분 우리 홍익대학교 학생 여러분 대학생활 잘하시라고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누가 할까요? 응원. 인생에 있어서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친구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 뭐 사람들과 친구들 많이 요즘 싸우시고 좋은 학교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.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공부만권이네요. 느낌상으로는 정말 중요한 얘기 있어요. 지금 만나는 친구와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.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 그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 마음 즐기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자 노래 한 곡 더 신청해드려 어떤 노래 해주실래요? 네, 저희 데뷔곡인데요. 네. 러시아 룰렛이라는 곡. 아 알겠습니다. 들어볼까요? 네. 음악 주세요. 박수.